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숨어오는 바람 소리라는 곡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애들이 또 넣어보고 그리고 꾸미움도 넣어보고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면 더 멋있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숨어오는 바람 소리 라는 곡인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을 꼭 눌러 놓으셔야 다음에도 이런 강의들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악보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악보는 중고급 애들이 맡고 모음집 안에 수록된 곡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 때 밭이 보이는 언덕. 자, 이 부분에 그냥 멜로디만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꾸밈음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 건데 그 부분에 꾸밈이 어디쯤에 들어가냐면 갈 대 앞에다 꾸밈음이 살짝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레도라는 꾸밈음이 들어가는데 할 때 여기 사이드 키 보시면 옆에 레 그다음에 레 샵 키 있죠. 레 샵 키 하나만 눌러주시면 레라는 음인데 음정이 좋지는 않아요. 음정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레도 하면 테크닉적으로 더 좋아요. 그래서 레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라샵 C 한 다음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꾸밈음 같은 경우는 앞에 짧게 들어갑니다. 보이는 언 들어가기 전에 는 언 라파 사이에 시라라는 꾸밈음을 살짝 넣어줬고요. 파샵 솔 이렇게 꾸밈음을 넣어줬어요. 이런 느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나무집 창가에 여기 부분에는 꾸밈음을 나 라는 부분에 꾸밈을 살짝 넣어주고 비브라토 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뒷꾸밈을 미플랫을 넣어줬어요. 꾸밈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창가 에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세우네 이 부분까지 가볼게요. 길 떠 할 때 떠 부분에 앞에 꾸밈음 들어가죠. 비브라토도 왕 넣어주시고 자 소녀 할 때 라 뒤에 꾸밈은 우리 보이시죠? 꾸밈은 보이는 그 부분에 꾸밈을 파람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앞에도 꾸밈을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왕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얗게 밤을 세우네. 하얗게 할 때도 얕 부분에 꾸밈을 넣어주는데 주시고요.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앞에다 똑같아요. 꾸밈은 앞에 살짝 넣어주고 차 안 할 때도 라샵 꾸밈을 넣어주시고 잔을 할 때도 파샵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주 앉아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할 때 하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앉으면 할 때 뒤에는 이렇게 멜로디를 약간 오브리가토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김나
차와는 차 한 잔을 마주 안고 앉으면 이렇게 해볼게요. 6, 7, 8마디가 되겠죠. 자, 이거 할 때 파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런 여기 요거 하나만 누르면 파샵을 하는데, 요번에 파샵을 넣을 때는 파를 잡고 요거를 한번 넣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여기 우리 레샵이죠. 레샵 바로 위에 요거 넣어. 요것도 파샵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또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 사람 목소리인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그 사람 목소리인가. 그 사 부분의 꾸며. 앞에 짧게. 람복. 가 앞에도 뾰랑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결 쳐져 있는 부분에는 확실하게 비브라토를 넣어줘야 돼요. 안 돼도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 목소리인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까지 불러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둘이서 걷던 갈대 발길에 달은 치고 있는데 할 때 비브라토 체크되어 있는 부분, 물결 쳐져 있는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비브라토부터 연습해보세요. 비브라토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앞에 꾸밈음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꾸밈음을 살짝 빠르게 디테일하게 넣어주셔야 멜로디가 내가 이 꾸밈음이 내 기존 멜로디를 더 멋있게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띠디토. 달은 지고 있는데. 앞에 꾸밈음이 뭔가를 먼저 내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르는 게 꾸밈음이 아니고 내가 그 꾸밈음 부분만 내가 동그라미 미쳐서 연습하고 묶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실력이 팍팍 는다는 점.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라는 부분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자, 여기가 조금 멜로디가 뭐 촘촘하죠? 촘촘하니까 이 부분을 잘라요. 디테일하게 잘라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꾸밈은 어디 있어? 내가 색깔펜이 있으면 색깔펜으로 요 악보에 체크도 좀 해보고. 비브라토 어디 있어? 비브라토 체크해보고. 그냥 갔다가 내려 부니까 안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꾸밈음 체크해서 내가 연주해보고, 아 여기 내가 비브라토 잘 되나?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한 마디 안 되는 것 같아. 한 박자 이렇게 쪼개서 내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꾸밈음 첫 마디에 뭐 있나? 여기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고 로에도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이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꾸밈음이 어디 있고 비브라토도 여기 있는데 자 꾸밈음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만 체크해서 확실히 알고 가야지 이 곡을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꾸밈음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따라가면 다 됐다 쉬워요. 어렵지 않은데 눈물이 날까요 할 때 라죠. 라 앞에 도시라는 게 있어요. 도시라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 볼까요?
안 돼요. 여기 사이드 여기 여기 중에서 가운데 거 요 도를 누르는 거예요. C를 잡고 C 도시 도시 하고 빨리 빠라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이거 안 된다고 도시라 이렇게 하면 실력 안 느는 거예요. 더 요거 사이드 키 써주셔야 돼요. 요 부분은 특히 그 다음에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자, 여기도 끄미움이 뭐가 있을까, 비브라토가 뭐가 있을까 먼저 체크하고 그 분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구나. 자, 이렇게 있어요. 그쵸? 비브라토 꾸밈이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서 한 마디씩 조금씩 천천히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자, 쓸쓸 할 때도 꾸밈은 우리 아까 여기 두 번째 거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고 여기서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대충 넘어가면 뒤에 또 연습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꾸밈은 여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면 라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연습을 하고. 안 돼? 그럼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틀어놓고 자,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연결해서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꾸밈이 어디 있어? 꾸밈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가 어디 있구나, 비브라토 연습하고, 내가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어디서 숨 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다 텅깅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텅깅 하는 거 아니에요. 색소폰 할 때는 이걸 다 텅깅 하면 텅깅 하지 마세요. 멜로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져야지. 다 텅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초보틱해요. 그쵸? 우리 이채동도를 내가 연주할 수 있을 정도는 내가 중고비급 꾸밈음이라는 건 내가 어느 중고급 정도가 이제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프레이즈는 연결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체크를 하고 나서 연주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게 손가락이 잘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개명창 연습해야 돼요. 읽어보는 거죠. 레, 도, 레, 도, 라, 샵, 시, 시, 라, 시, 라, 시, 라, 파, 파, 샵, 솔. 개명창 해야 돼요. 그쵸?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디테일하게 연습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됩니다. 뭐 몇 시간, 10시간 걸릴까요? 아니요. 열심히 하면 3시간도 안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만 잡아주면. 아시겠죠? 그 텅깅 숨 쉬는데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내가 됐다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 체크한 부분 연습 많이 하고 나서 메트로놈 꼭 중요해요. 메트로놈 틀고 연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래서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연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악보가 연주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연주를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악보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중고급 애들이 악보 모집 1권이거든요. 1권 안에 있는 숨어오는 바람 소리고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다양한 색소폰 자료들, 공부 자료도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우리 색소폰 학교의 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